안녕하십니까. 행복으로 가는 동행 제91회 차 서길봉입니다. 즐거움 속에 괴로움이 있고 삶 속에 죽음이 있다 하는 내용인데요. 이기련님의 살아있기 때문에는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것만으로 행복한 사람들, 그러나 때로 우린 우리가 처한 환경이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심한 실망과 절망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현실 속에서 마치 자신만이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다는 생각으로 한숨 짓는 경우가 적지 않지요. 그러나 보십시오. 밤하늘의 별은 똑같이 우리에게 빛나고 있고 누구에게나 하루에 주어지는 시간은 24시간입니다. 또한 청계 정헌영님의 지금의 이 행복에는요, 세상 걸을 수 있어 행복하다, 팔다리 성에도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더냐, 세상 말할 수 있어 행복하다, 입이 있어도 벙어리 되어 말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더냐, 세상 사람이 있어 행복하다, 사랑이 있어도 아픈 눈물 흘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더냐, 지금의 이 행복이 가장 아름다운 행복임을 알라라고 했는데,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타인의 삶도 소중하게 여기지요. 자신에게 배어있는 내외적 인격을 잘 정리를 해서 화해와 이해가 아름답고 긍정적인 정체감과 자존심을 자신 스스로 부여해가면서 자신의 가난이나 부족함을 창피함의 척도로 두지 않고요, 그것을 아픔으로 만들지도 않죠. 비록 자신의 소유나 명예 권력이 타인보다 작고 초라하고 가난하더라도 신체적, 정신적으로 맑은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 노력을 하지만 대중적인 요소를 이탈하려는 사람들은 소유에만 초점을 두고요, 공유의 삶을 부정하고 자존심만 내세우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적인 면모가 적지 않죠. 누구 말도 듣지 않고 자신의 처해 있는 상황과 소유의 여부에서 부족함을 비관하고 질타하고 또 얄팍한 수법으로 죄악을 저지르고 자기 만족 하나에 눈이 멀기도 하지만요, 인과의 일치에 따라서 언젠가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살아야 할 것이지요. 우리네 인생 알고 보면요, 빈술에요 빈잔인 것인데 세상에 좋은 가치관만 쫓아가며 자신의 멋대로 또 자신의 뜻대로 살다가 동물원에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어서 아무런 의미도 또 아무런 의지도 없이 돌담 쌓아놓고 가지만요, 진정 아름다운 사람들은 성공이나 행복에만 자신의 전부를 맞춰 놓지 않고 짊어진 삶의 무게를 비관하지도 않고 술래바퀴를 달고 멀리 목표를 정해서 서서히 서서히 자신의 영역을 아름답게 펼쳐 나가지요. 욕심에 길들여지지 않고 좋은 인간관계를 끊지 않고 쟁취욕에 순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소유욕에 집착하지도 않고 사랑스러운 마음을 가득 담아서 아름다운 사람들을 배신하지도 않지. 우리는 행복을 찾기 위해 소매를 걷지 말고요, 무엇보다도 먼저 마음속에 있는 허욕을 버릴 수만 있다면 그만큼 우리는 행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더욱 커지리라 하는 생각인데, 우리는 인생이 괴로움이 지나고 즐거움이 오는 것도 아니고 삶이 끝나고 죽음이 오는 것이 아니라 봄 속에 여름이 있고
가을 속에 겨울이 있는 것과 같이 즐거움 속에 괴로움이 있고 삶 속에 죽음이 있다는 이치를 잘 알아서 늘 행복함 이루시길 기원드리면서요. 행복으로 하는 통행 제 91회차 서기를 보냈습니다. 감사드립니다.